백신 접종을 시작할 때만 해도 정부는 부작용이 생기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 증상을 신고한 상당수 피해자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건 인과성 인정이 어렵다고 적혀 있는 이런 한 장짜리 문서가 전부였고 제대로 된 설명은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백신 접종 이후에 생긴 피해를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게 지금 국가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를 시작한 지 이제 3주가 지났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먼저 시작한 유럽에서는 최근 코로나 확산이 다시 심각해지면서 방역 조치를 다시 강화하거나 봉쇄를 재개하는 나라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단계적 일상 회복 지금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코로나 3차 유행 직후 지역 감염이 확산되던 지난 5월. 함께하던 동료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항상 밝고 부침성했고요. 일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일을 너무 잘해서 어떤 일이든지 이렇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직원, 같이 일하고 싶은 직원, 그런 좋은 동료였습니다. 34 간호공무원 이한나 씨는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하다가 지난달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7년차 숙련된 간호공무원인 이한나 간호사. 정신건강 담당이던 그녀가 코로나 확산 이후 역학조사 등 방역 업무까지 도맡아 하느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작년 거의 한 10월, 11월부터 많이 바빴던 것 같아요. 이제 갑자기 요양병원에 이제 확진자가 나오면서 코호트 격리가 이제 시작되기도 했고 역학조사가 계속 주말에 이어지고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한 달에 두세 번밖에 못 쉬는 게 계속 장기화되다 보니까 다들 많이 피폐해졌던 것 같아요. 부족한 인력을 메우기 위해 연장 근무까지 이어졌습니다. 한 달 평균 초과 근무는 80시간을 넘었고 6개월 동안 460시간을 초과했습니다. 97시간 정도면 이러면 선생님 그냥 주 7일 계속 기본적으로 근무했을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은 왜 바보같이 그런 선택을 했냐. 우울증 진단서 떼서 내버리지. 왜 그렇게 했냐 얘기하는데 한나는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일을 그러면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힘들다는 내색 못하고 그냥 자기가 참다가 끝이 보이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끝이 안 보였던 것 같아요. 한나 씨는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한나 씨가 떠난 지도 어느새 6개월. 남편은 여전히 아내의 죽음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아이고, 한나야. 잘 있었나. 밤에 안 죽더나. 보고 싶다. 제일 가슴 아팠던 거는 그때 많이 힘들어했는데 그거를 제가 빨리 알아채지 못하고 감싸주고 지켜주지 못한 거에 대한 고통과 죄책감이 제일 크죠. 한나 씨의 죽음은 간호 인력이 처한 극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 상황에서 보건의료 인력이 정말로 책임감을 가지고 희생했다는 거. 이제 한나의 그 희생이 그냥 어떻게든 조금 좋은 방향으로 저희 이제 보건의료 어떤 체계에 좀 개선하는 데 조금의 도움이 됐으면 그런 생각이 들고 한나도 그걸 바랄 것 같고요. PD수첩은 위드 코로나의 시작과 함께 중증 환자 대규모 발생을 예측했습니다. 얼마나 중환자가 발생하게 될지 미리 예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11월 중순까지는 한 250분 정도 내외를 유지하다가 12월 13일에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폭에 따라서 최대한 어떤 700명까지 발생할 수 있는 걸로 예측이 됩니다. 중환자 병상이 80% 정도가 찼을 때에는 남은 20%가 차는데 걸리는 시간은
매우 짧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80%에 도달하는 시점에서는 반드시 저는 멈춰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3천 명을 넘었습니다. 증상이 심각한 위중증 환자가 급증해 예상보다 중증 환자가 먼저 일주일 전부터 먼저 늘어난 게 지금 의료체계 입장에서 상당히 좀 버겁게 만드는 상황이 된 거고요. 이제 앞으로 더 가중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증 환자 관리는 측면에 있어서는 빨간불이 너무 빨리 켜진 건데 요양원, 요양병원에 있는 그 이제 집단 발병 환자들이 이송 못하면서 사망했던 상황들 있었는데 그 상황 재현될 가능성이 요 2, 3주 내에 꽤 있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 코로나 중증 환자는 이미 한계치를 넘었습니다. 의료체계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중환자를 볼 수 있는 숙련 간호사 수가 충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중환자를 보는 숙련 간호사가 실제로 병원 현장에 많지가 않고 지금도 굉장히 열악한 노동 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는데 만약에 중환자가 더 많이 코로나 중환자가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일반 중환자들도 적절하게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증 환자는 늘고 간호사는 부족한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오후 근무 지금 들어갔는데요. 밥 먹는 거는 아예 염두에 두지 않고 있어요. 간호사들이 출근할 때 가지고 가는 거는요. 초코바하고 물이에요. 밥 먹는 거를 아예 포기하는 거예요. 예비병상을 남기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 전에 이미 중환이 다 차가지고 있으면 여기 침대가 다 차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중환이라도 밖에서 대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위중증 말고 한 중간 정도의 그 중증의 환자들은 10명, 12명까지도 넘어갈 때 있어요. 우리나라는 간호사 한 명당 환자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많습니다. 병원에서 간호사 수를 늘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코로나 병동만큼은 간호 인력을 늘려달라는 요청에 보건복지부도 합의했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중증 환자 약 2명까지 볼 수 있는 수준입니다. 저희가 이걸 만들었을 때도 왜 만들어졌냐면 이 정도는 봐야 간호사들이 제대로 된 환자를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간호사들이 편하게 일을 하려고 이 기준이 아니었고 이 정도는 적어도 이 정도는 있어야 간호사들이 제대로 된 간호를 할 수 있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꼭 지키라고 해야 되는 거고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병동 간호인력 충원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간호사들은 달라지지 않는 현실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동 친구들이 두 명이나 사직을 하겠대요. 너무 힘들다고. 근데 걔네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그냥 좀만 버티면 바뀔 거다라는 얘기밖에 해줄 게 없어서. 제가 5년 전에 메르스 때 메르스 병동에서 환자를 봤던 사람인데 그때랑 지금 코로나랑 그 5년 사이에 바뀐 게 하나도 없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다시 코로나 병동 가서 똑같이 방호복 입고 일을 하라 그러면 저는 안 할 거거든요. 위기의 위드 코로나와 불안한 의료 체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초기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의료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2년이 다 된 지금도 열악한 상황으로 내몰려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입니다. 이미 중증 환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팬데믹 시대로 되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간호인력 충원을 합의했던 정부는 그 약속을 하루속히 지키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률은 약 80%에 이릅니다. 이런 세계 최고 수준의 접종률은 정부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 덕분입니다. 백신 부작용을 겪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 역시 정부를 믿고 백신을 맞은 국민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국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분노와 슬픔 속에서 목숨을 잃거나 질병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정부를 믿고 따른 대가를 국민 개개인에게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국가에게는 지켜야 할 국민과 버려도 되는 국민이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